오늘 어쩐 일로 여기 오셨습니까? 오늘은 아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몸보신 좀 하러 왔어요. 몸보신? 또 애월에 몸보신 하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. 와, 덕분에 저도 맛있게 오늘 먹을 수 있겠네요. 오늘 제가 대접하겠습니다. 예. 어디죠? 아 여기 잠이정. 역시 몸보신 할 때는 한정식이 최고죠. 에이, 작사장 따라다니면 맛있는 건 많이 얻어 먹겠어. 아, 들어가죠. 오픈 시간 11시라 제가 좀 일찍 왔어요. 딱 맞춰서 왔어요. 그냥 또 오케이. 촬영하는데 또 사람이 있으면 불편할 수도 오케이. 있으니까. 네, 오케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미정식 2인이요. 제주도에서 진짜 끝내주는 카페가 있어요. 아, 먹는 카페가 아니라? 아, 먹는 카페가 아니라 제주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네. 맛집, 뭐 카페, 뭐 아니면 뭐 놀거리 한 번에 찾아보고 한 번에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, 10%씩. 한 번에? 네.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제휴사 같은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만 다 들어가도 맛집을 굳이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. 애월 들어가니까 애월에 소속되는 맛집만 다 골라서 나온 거예요. 되게 간편해요. 렌트, 낚시 전문점 별게 다 있어. 없는 게 없어. 되게 깔끔하네. 오. 이런 게 담아놓는 것도 힘들 텐데. 아니 이걸 어떻게 담아? 천천히 많이 드세요. 여기 김치가? 자미정 김치라 그래가지고 직접 담그신 거예요. 배가 터질 것 같아요. 천천히 드세요, 천천히. 네. 다 먹을 때까지 소화가 시키려면 여기서 한 2시간 있어야 될 것 같은데. 할머니 데리고 오면 되게 좋아요. 누룽지 한번 열어주세요, 이제. 짜잔. 잘 떨어진다, 완전. 향수가 먹으라고요? 형님 일부러 시키신 거잖아요, 이거. 엄청 뜨거워요, 지금. 혹시 누룽지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? 누룽밥은 그냥. 아, 그냥 겁나 뜨거운데. 아, 근데 요거는 조금 매워요. 너무 어린애는 못 먹을 것 같아요. 얼큰해요. 성인이 먹기에는 크게 좋지 않고? 저는 맵찔이라 저는 사실 신라면도 잘 못 먹어요. 자, 이제 마지막. 아, 마지막 피날레. 줄질 않아. 아, 오늘 어떻게 식사 잘했습니까? 어땠어요? 아, 총평. 진짜 개인적으로 전체적인 반찬이 깔끔하고 정갈하고 맛있어요. 깔끔하고 맛있다. 전체적인 연령대가 먹기에 너무 자극적이지 않고 딱 좋아요. 딱 좋다. 깔끔하다. 전 네. 개인적으로 굳이 어디 가가지고 제육볶음 정식 먹을 바에는 그냥 자미정식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배가 터질 것 같아요. 아, 아 너무 행복. 제주감성. 네. 네. 제주감성이시면 10% 할인 가능하세요. 이게 중요해요. 이걸 말해줘야 돼요. 식사를 하시고 나서 제주 감성이라고 말을 해줘야지 10% 할인이 들어가요. 나중에는 있거든요. 쿠폰 같은 거 네. 보여주셔야 돼요. 아, 네. 너무 배불러. 오, 배 빵빵한 거 봐. 아이고. 집에서 막 나와가지고 몸보심할 때 와서 가까운 데서 이렇게 음식점을 찾아왔는데요. 그 제주 감성이라는 게 할인을 받으니까 여기저기 가도 부담이 좀 덜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솔직히 지금 이 상태로 근처에 카페를 가면은 또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. 오. 이게 꿀 아니겠습니까? 잘 먹었습니다. 아, 잘 먹었습니다. 여기입니다, 여기. 파가리. 전복 뚝배기 정식, 고등어 정식 구이, 해물 뚝배기 정식, 동태찌개 정식, 뚝배기 김치찌개, 흑돼지 불고기. 안녕하세요. 맨 위에 게 제일 맛있는 거라고 하긴 했는데. 예, 예, 예. 아, 그러면 저 흑돼지 김치찌개 하겠습니다. 왜냐면 저 1인이니까. 예. 아, 오픈 키친으로 해가지고 되게 깔끔하다. 어? 위생관리에 되게 철저하시네. 완네스. 완데스가 뭐지? 완전 내 것인 스파게티? 완데스가 뭐죠, 여러분? 아, 아 제가 좀 그렇게 젊지 못해서 아직 메인이 안 나오긴 했는데 와, 혼자서 먹기 딱 좋은데. 여기 추천 메뉴가 원래 뭐예요? 전복 뚝배기요. 그렇죠. 아, 김치찌개도 맛있어요. 그래서 제가 김치찌개 시켰어요. 흑돼지 김치찌개. 흑돼지랑 백돼지랑은 맛이 달라요. 흑돼지가 비계가 조금 더 쫀득쫀득해요. 반찬은 기본적으로 정갈. 흑돼지인데 어떻게 알지? 그걸 잘 봐. 흑돼지 김치찌개죠? 이렇게 확인하는 거야. 다시마, 김치, 무, 고추전, 장아찌, 옛날 소시지, 김치찌개, 에어라이스. 이렇게 한 상이 차려졌어요.
찌개는 국물이에요. 얼큰한데 신김치 김치찌개. 고기가 꽤 많이 들어갔는데. 응? 야, 고기가 계속 나와. 미쳐버리겠네. 맛있어, 어떠세요? 맛있어요. 그럼 제주도에는 숨겨진 맛집이 되게 많아요. 아, 남은 게 포장이 돼요? 우리하고 먹을 필요 없으면 집에 가서 먹어도 됐었는데. 어, 사장님, 이거 남은 거 테이크 아웃. 그저 물들이 다 보면 너무 양이 많아요. 어떻게 사용하는지. 자, 제가 지금 다니는 곳은 제주광장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이용하면서 이렇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이 발급이 돼요. 감사합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자, 오늘의 맛집은 애월에 위치한 애월 맛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제주광장 맛집은 더봉이 칼국수입니다. 더봉이 칼국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특별히 게스트가 있습니다. 게스트님! 아, 들어오세요. 박사준다에서 왔는데 칼국수 어떤 거 드시겠어요? 그럼 요거 하나 누르고 한우 불칼국수 한번 먹어볼게요. 눌러주세요. 네. 전복물. 아까 선생님이 또 추천해주신 게 있어요. 저는 닭칼국수. 먹어봅시다. 네, 기다렸습니다. 네. 1등급이에요. 오, 와보세요. 네. 아, 여기 맛있습니다. 비 오는 날은 무조건 와야 된다. 종류마다 느낌이 다 다르니까 맛있네요. 시원하고 얼큰하고 깔끔하고. 맛있지? 시원하고 끊겨있다 이거. 어.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. 그냥 맛있습니다. 아, 다 맛있는데요? 원래 하나는 좀 맛이 떨어질 만도 한데요. 제 배에서 직접 삶았다고요? 네, 찜찜에서 삶 하나 갈아가지고. 와, 국물! 이게 칼국수다. 원래 칼국수라는 건 이런 걸 두고 생겨난 말이다. 이게 칼국수다. 요거 되나요? 네, 됩니다. 제주광성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. 오늘 제주광성 맛집은 표선에 위치한 더봉이 칼국수였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